오늘도 햇살들 승마장에 왔습니다. 오늘도 어저께 들어온 토요일날 들어온 깍두기가 한 마리 있다 그래서 깍두기 순치하러 왔어요. 근데 이건 저번에 탔던 말보다 조금 겁이 많고 폐활량이 약간 좀 약한 것 같네요. 가자. 말은 뭐 그렇게 순하진 않네요. 나대거나 이러지 않고 저 겁이 조금 많고 많이 외숭 순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쪽 흙 깔아놓은 데서 지금 타고 왔고 외부를 잠깐 나갔다 왔는데 멀리는 안 가고 오유 농장 주변을 돌아봤어요. 근데 어느 정도 뭐 외숭 나가는 건 큰 지장은 없네요. 점수는 100점 만점에 65점에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. 우리 날 타는 친구 나준채 사장입니다. 이 친구가 요차 타고 있는 말은 한 2주 전에 제가 와가지고 새로 온 깍두기를 탔던 그 말입니다. 굉장히 날도 순하고 날도 이쁩니다. 그리고 힘도 좋고 그리고 구려도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말인데 오늘 또 친구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앞에서 달리면서 촬영을 했고 또 뒤에서도 촬영을 여기서 팔자로 돌아서 반대로 돌아가 나사장 같은 친구는 지금 치구려 대회를 준비해서 또 말을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친구입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치구려 대회는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성적이 나가면 막 1등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말 그 심박수 검사를 하는 겁니다. 이 심박수가 잘 떨어져야 지구력에 아주 좋은 말이죠. 제가 탄 말은 이번 그러니까 이 주에 한 이틀 전인가 들어온 말이라고 합니다. 깍두기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순치 외성 순치나 환경 순치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봤고 점검을 해서 평가를 아까 했는데 보기보다는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좀 겁을 내는 그런 친구입니다. 그래서 땀을 빼고서 개운하게 목욕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. 이거는 아까 그 우리 나사장이 탔던 그 검은 말인데 이번 주에 뭐 촬영이 그 작가들 촬영이 있다고 해서 그 여자분이 드레스를 입고 탄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포대자루 같은 거를 붙여서 치맛자락이 휘날려도 놀래지 않도록 그런 그 순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분은 지금 우리 그 나준채 사장하고 절친인 김종서 사장의 말 타는 모습입니다. 제가 아까 탔던 말 피곤해서 좀 편안하게 쉬고 있네요. 우리 친구는 이제 민성기 그 해병 출신인데 조경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이 김하공술 마상류에 이쪽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활을 좀 연습을 이렇게 좀 게을리 해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활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자세도 엉성하고 이렇게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장전하는 거 하고 빨리 쏘는 거 요것만 이제 좀 숙달이 그 연습 열심히 이렇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래요. 하다 보니까 좋아. 자세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워낙 바쁜 친구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는 친구다 보니까 뭐 할 수 시간도 없어요. 그래서 날개 쭉지로 이렇게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지도를 해주고 그렇지.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 헐석이는 이렇게 앞손과 뒷손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뒷손이 뽑아져야 됩니다. 그래서 좋아요. 자 그리고 활 잡은 손에 검지 손가락은 쭉 빠져.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입니다. 그 손가락으로 가리켜 관역을. 그렇지 그렇게. 오케이 좋아. 활쏘기를 훈련을 하고
또 우리 민성기 친구가 나준채 사장 말을 또 한번 이렇게 타 봤습니다. 말이 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색깔도 이쁘고 늘씬합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구려도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인데 말이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고 좀 보기 드문 그 깍두기 치고는 좀 보기 드물게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. 지구력, 뭐 경주마 자체가 달리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지구력으로는 아주 굉장히 좀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제가 외성 나갈 때는 그 주변에 대한 어떤 겁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였는데, 그렇게 이제 좀 한 2시간 외성 그 환경 순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숙달을 좀 시켜 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타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말이 부드럽고 발걸음도 경쾌하고 또 구려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들어오는 그런 친구입니다. 그래서 우리 또 이 민성기 친구는 말을 좀 부드럽게 타주는 친구라서 저는 좀 반대로 좀 와일드하게 타는 스타일인데 와일드하게 타면서 점검하는 스타일이라. 이 친구랑 제가 타보면 이 말의 특성이 어떻게 어떤 말인지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다루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구력 용으로는 지구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박수가 잘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걸로 평가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말은 굉장히 좀 보기 드물게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. 보시면 말이 이렇게 구려가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 강하게 당기지 않았어도 이렇게 구려로 스스로 이렇게 하는 친구입니다. 강약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고 좀 우리 저 나 사장이 이 말로 좀 아껴가면서 지구력 대회에서 1등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해가 떨어지는 그 일몰이 다 됐을 무렵에 그 잔디밭에 우리 여기서도 이제 원래 말을 원래 타는 데는 아닌데 잔디밭에 넓은 잔디밭에 저 홀로 TP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기는 관계로 빨리 돌리기로 이렇게 좀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. 우리 또 이제 그 말 타는 친구들 하고 이 텐트 안에서 또 술 한잔 하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또 보냈네요. 조립식 그 침대 이거 군용 침대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좀 조립할 줄 몰라가지고 좀 버벅댔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는다고 이렇게 좀 한 번에 탁탁탁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나무로 된 군용 침대랑 이렇게 조립식 침대랑 그냥 두 개를 설치해 놓고 그 김 사장이랑 같이 잘라고 그랬더니 춥다고 안에 들어가서 잔다고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밖에서 잤습니다. 그 텐트 안에 이제 좀 세팅을 하는 영상들입니다. 세팅을 마치고 우리 이제 말 타는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말 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하면서 깊은 시간이 흘렀네요. 우리 저 김 사장하고 또 둘이는 또 술이라면 또 아주 사족을 못 쓰는 친구들이라 같이 또 김 사장하고 아주 또 진하게 또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시간이 또 길어졌네요. 주변 풍광도 사진을 좀 찍으면서 동영상도 이렇게 찍으면서 보니까 여기가 광양만 그
물가라 이렇게 물 한 개가 새벽녘 되니까 물 한 개가 촥 끼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. 뒤에 보이시는 별도 거죠?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그 풍광이 너무 멋있었어요. 그래서 물 한 개 낀 어떤 그런 풍경을 좀 찍느라고 밖에도 이렇게 좀 나왔다 오고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김 사장이 이제 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서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좀 찍게 됐습니다. 기가 막힌 또 저희가 또 말 타는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드릴 겁니다. 오늘 뭐 지금 새벽 한 4시가 좀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캠핑을 요런 야전 생활 하는 걸 좀 좋아해요. 옛날부터 그 산악 그 활동하면서부터도 좋아했고 그 전부터도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징검을 배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캠핑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좀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또 평택 햇살들 농원에 왔어요. 그래서 와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하고 캠핑이라는 어떤 장르가 지금 요새 캠핑 그 유튜브를 많이 보면 굉장히 촬영 기술도 굉장히 좋고 편집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요. 저는 뭐 그 정도 촬영 기술과 편집 기술은 없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안에서 좀 제가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활이 됐던 말이 됐던 진검배기가 됐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적용을 촬영을 할 건데 새벽 4시가 좀 넘어갔어요.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첫 닭 우는 소리도 나고 해서 출출하기도 해서 또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밤을 지샜습니다. 아침에 우리 낮은 제 친구도 이렇게 활쏘기를 이렇게 좀 지도해 줬는데 이 친구는 좀 공체가 그렇지.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운동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. 공체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명중률도 좋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살살 꼬셔봐야 될 것 같아요. 엄지도 같이 힘을 실어. 몇 번 이렇게 쏘는 걸 보니까 자세가 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처음 이렇게 운동을 좀 하는 친구라서 그런가 조금 다듬어 준다면은 조금 멋진 공채로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친구 같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활쏘기를 이렇게 좀 지도해 주고 난 뒤에는 네, 지금 요런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프로급 자세입니다. 아주 뭐 촬영을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굉장히 멋있는 궁체예요. 아직 그 봉점도나 뭐 이런 그 용파미에 대한 어떤 전통사법의 자세는 좀 구현할 수 없는 친구지만 그래도 뒷손의 그 용파미의 어떤 자세는 굉장히 끝내주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활쏘기를 지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말을 자마 회원인데 그 자마 회원분의 이제 말을 좀 통해서 기마공술 동영상 촬영을 좀 했습니다. 이 촬영을 우리 친구한테 좀 몇 개나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생각대에다 고정을 해놓고서 촬영을 하느라고 그냥 한 방향에서만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찍게 됐어요. 그래서 좀 슬로우로도 좀 편집을 해서 좀 올려놓도록 할 겁니다. 근데 굉장히 좀 말 타고 활쏜다는 게 좀 빡센 운동입니다. 이 지상에서 이렇게 쏘는 것보다. 저의 모습인데
화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세는 잘 안 나오고, 저렇게 앞손이 봉점두라는 자세에서 저렇게 활이 쏘고 나면 저렇게 뒤집어집니다. 앞으로 시위줄이 앞으로 향하거나 땅으로 향하거나, 옛날 고전 사법에 남아 있는 방식의 자세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나를 타고 지나가는데, 이 워낙에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이렇게는 못 잡아요. 슬로우로 천천히. 이렇게 이제 말들이 연습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강약 약하게 가면서 강하게 가고, 강하게 가면서 약하게 가고, 이렇게 해서 강약으로 말들을 좀 길들이는 스타일인데, 뭐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들이 다 다르니까, 부드럽게 다루는 친구들은 부드럽게 다뤄주고, 저는 또 와일드하게 좀 다루시는 스타일이고, 그렇게 좀 말들은 말다 특색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. 아, 잠깐 한 다섯 바퀴, 한 열 바퀴도 못 돌았는데, 아, 이렇게 숨이 찹니다. 아, 기마공수는 짧은 시간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운동이라서, 기본적으로 한 시간 타는 거에, 한 10분의 1 정도? 10분만 타도 엄청나게 힘이 들고,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운동입니다. 집중력, 순발력, 모든 운동신경이 아주 집중을 해서 타야 되기 때문에, 그냥 이 승마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굉장히 힘든 운동이죠. 간만에 신나게 달리면서 써봤습니다. 여기까지. 이제 낮에가 되니까 바람도 좀 불고 해서 텐트를 좀 철수를 하는 모습입니다. 사람들도 또 손님들도 오시고 해서 이렇게 좀 철수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, 아무래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치고 철수하는 어떤 과정에서 좀 숙달이 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. 뭐 몇 번 해보면 뭐 간단하니까, 그래서 간단하게 치고 간단하게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TP 텐트가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. 뭐 코롱 텐트 큰 것도 좀 있고, 이제 산악용이긴 하지만 저는 한 5-6인용 되는데, 그거하고 또 한 2인용짜리 조그만한 것도 있고. 근데 저희는 이제 산에서 후라이를 많이 이용해서 그 지형 지물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, 네, 거기에 좀 익숙해요. 지금도 더 텐트는 조금 저기 한데, 이 TP 텐트만큼은 제가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 같아요. 지금 요 모습은 우리 여성 회원분이 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드렸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저희 그 실전 승마 동호회라는 제 밴드가 있는데,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활 그 기마공술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, 지도를 좀 해드렸는데, 뭐 생전 처음으로 활을 잡아보셨다는데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, 또 의지는 굉장히 좀 열정은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땡기세요. 맞출 때까지 이렇게 좀 지도를 해드렸습니다. 좀 더 돌리고, 그렇지.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, 둘, 물론 이제 가까운 거리긴 했지만은 아주 관역의 정가운데를 마치는 정가운데 모습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. 아주 정 가운데를 또 맞췄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굉장히 또 좋아하셨던 시간이었고, 제가 이제 차에 이렇게 등산 장비, 옛날 장비들을 좀 갖고 다녀 좀 싣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렇게 심지도 새로 좀 갈고,
장비 점검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 또 저렇게 또 하루 해가 또 저물어 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. 남양만 그 주변에 있는 그 햇살들이라는 농원인데 여기가 저희가 오게 된 지가 좀 굉장히 오래돼요. 그래서 마당도 생긴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좀 멋있게 좀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. 좀 즐겁게 감상해 주시길